자, 네 번째, 짓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짓살은, 자, 먼저 또 복습할게요. 자, 12운성, 절태양, 생역대, 노광세, 병사묘. 12신살은,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자, 이제 연결시킬게요. 자, 절겁살, 태재살, 양천살, 생지살, 용년살, 대월살, 농망신, 그 다음에 왕장성, 쇠바난, 병영마, 사육해, 묘화계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죠. 동지장화, 충역재월, 전천망육, 후년방거. 자, 여기서부터는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게 뭐예요? 짓살이죠. 그럼 짓살이 어디가 있어요? 동지장화죠. 자, 이거 쉽죠. 동지장화는 세 개 중에 앞자리 게 그거예요. 앞자리. 바로 그 자리 같은 거. 그래서 해묘미에서 하나, 둘, 세 개. 해묘미 세 개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바로 여기 그 자리. 동은 같을 동자라는 거죠. 삼합의 같은 글자. 그래서 해가 여기에서는 짓살이 돼요. 자, 인호술에서는 어디가 지살일까요? 인이 지살이 되겠죠. 사유축에서는 사가 되겠죠. 신자진에서 뭐가 될까요? 신 되겠죠. 바로 쉽다. 이게 지장화.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인신사해가 전부 여기서는 짓살에 해당된다. 짓살은 뭐라고 했죠? 생이라고 했죠. 생짓살. 그럼 뭐예요? 12운성의 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짓살은 삼합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신살이다. 동지장화. 자, 즉 신자지는 신, 인호술은 인, 해묘미는 해, 사유축은 사가 짓살이다. 12운성으로는 생지에 해당하는데 이는 삼합국을 대표하는 오행의 생지이기도 하다. 자, 짓살의 특성으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은 짓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삼합국의 세 글자를 형하거나 충화하는 지지가 없으며 여타 신살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는, 즉, 결과적으로는, 삼합국의 의도에 거리낄 장애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삼합국의 지살에 해당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삼합의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게 되는 운이 된다. 자, 지살에 해당되면, 삼합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게 있게 된다는, 운이 된다. 그 말이죠. 다시 여기를 보면 자, 해묘미 신자진 다 이게 뭐야? 장생지 그렇죠? 자, 해묘미는 뭐죠?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해묘미 목의 해수는 목의 장생지고 간목의 장생지고요. 인호술은 병화죠. 예를 들어서 병화면 병화의 장생지는 인목이고요. 사유축은 금극이죠. 그러면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일까요? 네. 경사생, 경금의 장생지는 사화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임수죠. 임수의 생지는 신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생지기 때문에 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데서 뜻을 펼쳐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짓살은 양에서 태아를 기르지만 낳기는 사람이 땅에다 낳아야 된다는 비유로 12지운성에서는 생지에 속한다. 짓살은 생지와 같다. 생지살이라고 그랬죠? 짓살은 인신사에 속하는 지지이며 새로운 운명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새롭게 났으니까 새롭게 출발함을 뜻한다. 그 다음에 직장의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한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주로 이동과 관련한 살로서 매우 번잡하게 이동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사, 여행, 이직, 이민, 타향, 차량 교체 등이 발생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 말이죠. 짓살은 역마살과 비슷한 의미기도 하다. 짓살은 역마살과 비슷하다. 역마살은 뭐죠? 내가 원해서 다니는 거죠? 짓살은 뭐죠? 자기 뜻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떤 다른 사람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짓살도 천살과 마찬가지로 천연운이 나쁜 작용을 하며 고향을 등지고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사, 여행, 이직이잖아. 이민, 타향.
등지고 멀리 떠나 살거나 자주 이동하는 살 역마와 같은 기운을 갖다. 가짜가 이 가짜겠죠? 기운을 갖습니다는. 이 질살은 가택에 이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집 이사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자충우돌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아직은 어리니까. 형충을 당할 경우 실속 없이 바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추진력이 있으되 행동반경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형충을 당하게 되면 바쁘고 실속 없이 바쁘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추진력이 있으며 행동반경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두뇌가 명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연구심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외국과의 인연도 강한 것도 질살과 관련됐다. 외국과의 인연이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동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만 키포인트 같아요. 자, 질살은 땅지자잖아요. 땅에. 땅에 달행이 땅에 태어나면서 땅에 발을 내딛기 때문에 질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땅과 관련돼서 질살이기 때문에 이사, 여행, 이직, 이민, 타향, 차량 교체 등이 발생한다. 요거의 키포인트로 이용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이 변동이 생긴다. 보면 되겠죠. 변동이 생긴다. 역마살처럼 이동하는 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살이 연주에 있으면, 연주는 뭐죠? 조상자리죠? 그럼 조상자리가 있으면 지살이 이동하는 건데, 뭐, 그러면 뭐예요? 조상자리는 뭐예요? 고향이겠죠, 고향. 조상이 살던 터. 그렇기 때문에 지살이 연주에 있으면 연주가 의미하는 조상의 터를 떠나서 이동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자, 월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죠. 부모 형제 운이 박하여 자수상가할 명이 되고, 일주에 있으면 내와 내 처죠. 있으면 항상 분주하여 부부금슬 역시 반감되어 외로운 명이 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가 보죠. 시주에 있으면 재산은 넉넉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명으로 해석한다. 질살은 직이나 이동과 관련되는 좋은 암시가 있으나 풍파도 동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이나 이동과 관련되는 좋은 암시가 있으나 풍파도 동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제가 잠깐 머무렸던 게 생각했던 게 제 명식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이 제가 병호생이기 때문에 인호술에 인목이면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살이 저한테 해당되죠. 병화에게 있어서 시분성에도 생지였긴 한데 어쨌든 지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아까 그래서 시주에 있으면 재산은 넉넉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명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제 명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다시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하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자, 질살은 일명 군마, 임금의 말이죠. 왕이 타는 가마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문공 또는 정보통신부라고 해야 되겠죠. 정보통신부 장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삼합의 첫자로서 장생지에 해당되어 아기가 처음 태어나 활보한다는 뜻으로 성장과 활동성을 나타낸다. 장성살과는 합이되지만, 장성살과 합이돼요? 장성살이 뭐죠? 그러면 후년 반, 아 참, 장성살, 그러니까 동지장화죠. 동지장화. 아, 동지장화. 동지장화면 동지장. 이거죠? 인호술. 인호술화. 어쨌든 합의되지만 역마살과는 충이 되는 지지다. 역마살은 충역
제, 월, 그랬죠? 첫 글자, 임목과 충을 하는 거 인신충이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어차피 첫 글자에 충을 하잖아요. 역마살. 역마살 거는 충이 되는 지지다. 충격제월이기 때문에 역마살을 찾아본 거예요. 충격제월, 첫 글자와 충하는 게, 첫 글자와 충하는 게 역마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니까 충하겠죠? 자, 짓살은 여행이나 이사 등의 변화와 이동을 주관하는데, 역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역마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짓살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역마는 내가, 역마살 들면 내가 원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짓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 해외로 지사로 발령한다든지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내가 지방으로 가는 경우라든가 그런 식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살은 땅에 관한 거다. 그래서 땅에 태어난 거,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명조의 지살이 여러 개 있으면 고향을 떠나 태양에서 살게 되거나 객지를 전전하며 활동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지살운에는 이동이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지살운, 대운에서, 그래서 제가 객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나요? 어쨌든, 제가 지살이 하나 있죠? 지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축, 뭐, 운에 대해서 예컨대 신축 되면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컨대, 제가 병호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병호니까, 인오술 화국이죠. 이렇게 땄을 때, 얘가, 경인이라서 얘가 지살에 해당 썼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지금 신축대운에 와 있다. 신축대운의 신축년이다. 그러면 축이 뭐냐, 나한테는. 한번 따져볼까요, 갑자기? 이게 생각 궁금해서. 자. 자, 이걸 찾아보니까 동지장화, 그래서 인오술의 동지장화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충격제월이니까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 해당사항 없죠. 신축이니까. 그 다음에 전천망류, 그러면 자축인묘, 이거 해당되겠죠. 전천, 그러면 축은 뭐냐면 저한테 천살이 되는 천살. 그러면 대운도 천살대운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현운도 지금 천살대운이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살과 관련된 아까 뭐죠? 천살은 자연재해라고 그랬죠. 자연재해, 국가, 사회 큰 거. 겁재천에서 겁은 겁재, 재해는 겁재 플러스 재 재물에 대한 거 플러스 수억. 그다음에 천은 더 범위가 넓어서 천살. 십윤생의 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큰 그건 없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그다음에 올해 신축년도 저한테는 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죠? 신살을 전혀 따져보지 않다가 뭐 이런 것도 응용해서 사주 볼때 응용해서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명조 그 이영호 박사님 논문에서 김연아 선수하고 그다음에 아사다모 선수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같은 나이더라고요. 같은 나이에 근데 여기서 차이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이 사람들의 사주가 가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 사주에 대해서 저기 하고 있는데,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제가 한번 그 조국, 옛날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주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나중에 바뀌었죠. 병역수첩에서 생일이 엉뚱하게 된 걸로. 근데 그것도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인 사주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해놓는데 그거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사주가. 실은 제가 어쩌면 저도 유명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쨌든 방송을 탄 사람 저도 세 사람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유명 방송 연예인이고요. 한 사람은 가수, 트로트 가수, 그 사람은 제가 한번 물어봤었고, 한 사람은 영화 활동하고 탤런트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신사람 사주가 만약 또한분 국회의원 또한분 있어요.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이런 분들 보면 사주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 사주를 봤거든요. 유튜브에 사주 다 틀려요. 틀린 사주가 갖고 엉터리로 그냥 그러니까 엉터리는 엉터리로 말하면 어폐가 있고, 어쨌든 약간 꽤 맞추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사주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당사자한테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엉터리 사주 갖고 계속 이렇게 막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저한 그 실제로 그 당사자에게 직접 받지 않는 사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가라고 해서 봤거든요. 보면은 우리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사주가 떠요. 생일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한 분들 네분 정도 사주 제가 봐달라고 해서 본 적은 있는데 믿지 않으셔도 된다. 정말 그분에게 받았다. 그분에게 직접 사주를 받았다고 감명하신 분들이면 믿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강의 그 감명평가 저기 사주 감명 해놓은 거는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조만. 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라고 참조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저기 인기 영합적인 그러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올렸다 싹 지워요. 또그 말이 틀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감명하신 분들이 너무 경거망동하게 엉터리 사주. 우리가 사주가 뭐죠? 태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주 감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시점이 다른데 그 가짜 생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감명해놓고 그거를 진짜인 양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그렇게 사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